제가 이번에 할 컨텐츠는 바로 주간마다 돌아오는 유마게스판 읽기! 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글들이 오늘은 올라와 있을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썸남 상매가 바뀌어서 설레는 애타녀. 나름대로 썸인애가 한 시간 전쯤에 상매가 바뀌었는데 내 이름이 1이거든? 근데 상매가 이렇게 초성으로 바뀐 거야. 혹시 해석 가능한 사람 있어? 최은성 힘차게 날아올라봐 LG의 승리 위하여. 아. 학생 글 내려. 썸은 무슨! 절대 아니죠. 나사가 발견한 유사지구. 망원경을 사용하여 근처에 지구와 같은 외계 행성을 발견했지만 밤에는 용암비가 내립니다. 아니 생긴 것부터 안 비슷한데요? 어느 부분이 비슷한 거야 이거? 그냥 지옥 아니야? 태양과 비슷하다는 말 하고 싶었나 혹시? 이상하군요. 겸주의 진짜를 봐버린 가짜 감기. 아니 패드가 왜 이렇게 수상해? 이거 무슨 패드야? 뭔 정신으로 만든 거 아니... 어... 선생님? 사실 진짜라는 거는 이 사람을 뜻한 거였나? 가짜 관계는 사실 우리? 양씨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지? 저걸 뭘로 마시는 겁니까? 30명 중 1명 정도 맞출 것 같다는 보쌈 정식의 가격. 오, 뭔가 일단 꽉꽉 차 있는데? 일단 해자집인 것 같아. 나는 23,000원? 와! 야 8,000원! 8,000원이라고 이게? 너무 애잔데? 야 국수에다가 고기 꽉꽉 담아서 줬는데 이게 8,000원밖에 안 해? 배달비 5,000원. 감성 깨네 진짜. 아, 여기 맛있음 가격에 비해 맛도 있어서 아 진짜 약간 가성비 갑인 그런 가게네요. 어 좋겠다. 근처에 있나 보다. 케이블 타이 근황. 어머 야 너 용됐다. 몸값 얼마나 뛰었어? 85,000원? 70... 4만... 어, 내가 잘못 봤니? 지금 0 하나가 더 붙은 것 같은데? 신세금 89만원? 와 내가 생각한 거에 10배인데! 아 반지도 있어! 으악! 이게 왜 반지도 있는 건데! 아 너무 싫어! 와 케이블 타이 귀걸이도 있네? 귀 늘어나겠다 저거. 번외 귀걸이로 쓰는 빨래집게도 있음. 어, 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야 우리 집은 이 귀걸이로 옷에 걸어. 우리는 이거 개 많아. 우리 집 부자야 얘들아. 포크레인을 위로 쓸 수 있는 곳.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벽에 붙어있네? 얘가 왜 등반을 하고 있대? 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여기 연결을 해놨나? 그래도 안전장치 같은 건 한 거겠죠 이거? 이게 그 장치인가 보네. 뭔가 연결한 선? 역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도. 오타쿠들 돈 빨아먹는 방법. 슬러시 3,500원. 와 맛있겠다. 딸기 오렌지 파파야. 난 파파야 맛. 아니 뭐 슬러시가 3,500원. 야 이거 솔직히 캐릭터 그려져 있는 컵에다가 한 5,500원? 6,500원 팔아도 산다. 오타쿠들 돈 빨아먹는 방법이라니 확실하구만. 해외여행 시 쓰레기 버리는 꿀팁. 들고 다니기 싫어서 당장 버리고 싶은데 쓰레기통 안 보일 때 쓰던 팁임. 비닐봉투. 종이봉투에 쓰레기 담아두고 어디에 올려두고 딴짓함. 실내면 주문이랑 커피 가지러 가고 그러면 소매치기 도둑이 가져감. 쓰레기 처리 개꿀. 야 머리 좋은데? 리얼 개똥도 쓸 때가 있다고. 알아서 가져가주는 거 아니야 쓰레기. 이야... 총 맞는 거 아니냐고. 야 근데 지가 잘못해놓고 총까지 쓰면 그건 진짜 갱생불가 아님? 요즘 해외 지하철 근황. 와! 개쩌는 사람들끼리 만났다. 이건 뭐야? 이분은 왜 이러고 계셔? 네? 뭐야 이거? 무슨 동물 같은 걸 목줄로 하고 계시는데? 뭔가 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거는?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어째서 고슴도치를. 아 무서워. 해외 지하철은 어떻게 대먹은 거야? 저런 사람이 왜 지하철에 타고 있냐고. 괜찮은 거 맞죠? 우와! 야 이 사람은 코스프레 제대로 했는데? 이거 딱 봐도 그 영화에 나오는 애 아니야. 와 멋있다. 그 장난감 명장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눈이 보이긴 하나 근데? 근데 그래도 엄청 고퀄리티 코스프레네요. 에? 이건 합성이죠? 이거를? 다리를 놓고? 난 안 되는데? 아니 저렇게 발이 양쪽에 맞닿는 건 안 돼. 꼬는 건 되거든요? 지금 보는 시청자들 한 70%는 따라해보고 있다. 토마토 왜 이렇게 리얼해? 겁나 리얼하네 진짜. 누가 품절을 이렇게 써요? 멸종! 멸종 당했다! 공룡치킨!
센스 좋은데? 귀엽다. 너도 멸종되지 않게 조심해. 7,000엔짜리 귤박스. 요즘 일본 귤박스 그만. 야, 여기는 귤도 생긴 게 다르네. 열라 비싸네. 도둑놈. 네. 럼라 굿즈가 7,000엔이라니 싸네. 일반인가 오타쿠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그 보치 슬롯이 생각난다. 오타쿠는 돈이 된다. 이게 바로 오타쿠들의 돈을 빨아먹는 방법인가요? 넘어간다! 대학별 고양이 특징. 부산대 고양이는 공부를 합니다. 자는 거 아니에요? 캣홀릭 때 고양이들은 뽀뽀를 합니다. 아, 귀여워. 역시 캣홀릭답네요. 경북대 고양이는 너구리같이 생겼습니다. 너구리잖아! 한남대 고양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수상한 사람이 지나가네? 경북대는 뭐 하는 것일까? 아니 너구리. 개 뻔뻔한 거 봐. 너구리 찍어놓고 고양이라 하는 거. 저 뻔뻔한 것 좀 보세요.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친구네요. 여자들 여우짓 종류. 여자 여우짓 예시 좀. 리얼 몰라서. 1. 생간의 노림. 2. 꼬리가 달려있음. 3. 등겁스레 눈통함. 보통 보름달이 뜨는 달. 진짜 여우를 가져오면 좀. 근데 실제로 여자 여우짓이 뭐가 있죠? 아, 은근슬쩍 어깨터치 막 약간 웃으면서 아 뭐야 개웃겨 하면서 이제 살랑살랑 거리는 그 손짓으로 딱 터치하는. 정답 율령 칭념 주술. 아이 미친. 진짜 여우짓이잖아.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스킨십 하는 거. 그런 게 여우짓이구나. 손 크기 비교하는 척 손깍지. 아 극혐. 너무 싫어. 아, 근데 여우짓 그거는 있어. 같은 술자리 같은 데서 A라는 여자가 있고 B라는 여자가 있어. 근데 A라는 여자가 B인 여자애한테 어머 언니 쌍수 너무 잘 되셨다 어디서 하셨어요? 하면서 물어보는 거. 그런 것들 약간의 그런 기싸움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여우짓이라고 하는 것 같아. 양모노들이 못 푸는 문제. 1. 두 남녀가 데이트하는 장면입니다. 남자는 10분 뒤에 여자에게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그가 이별을 통보받은 이유를 모두 찾아보세요. 아,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저희? 양모노가 못 푸는 문제! 이 양아지가 대신 불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까. 아, 일단 보이는 거 있네요. 1번. 다른 여자 쳐다봄. 자, 2번. 차도 쪽으로? 걷고 있다. 야, 근데 왜 굳이? 이거는 왜? 아! 그리고 또 보이는 거 있다. 힐 신었는데 산책하잠. 이건 근데 이건 좀 매너 없긴 하다. 야 근데 이건 좀 매너 없긴 하다. 힐 많이 아프긴 하거든. 4번. 여자는 추운데 남자는 따뜻하게 있음. 그러던 와중에 여자 손 안 잡음? 6번. 남자 안 꾸미고 나옴? 못생겨서. 7번. 못생겨. 아니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자 그럼 오늘 카페 시간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다들 감사합니다. 유바 안녕.